이게 남니? 그러겠니? 네, 말씀하시는 거는 직설적이세요. 돌려서 말씀 잘 안 하세요. 누나는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얘네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걸 먼저 했지.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제 내가 조금 같이 살면 정도 붙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. 집에서 살자. 그 대신에 니네들이 제일 불편한 게 심이다. 심우다. 신우 나가라, 시집도 안 갈 것 같아요. 나가서 살아라 그러고 신에 먼저 내보내고 얘네 받아들였지. 평생 동안 같이 살아서 어떤 이스큐스도 다 되는데 얘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다 좀 어설프다.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며느리한테 맞추라. 다. 그리고 얘가 불편하지 않게 해라. 아, 참 멋쟁이 시어머니 아니니? 정말 대단한 시어머니야 뭐. 여러분, 저도 알고 보면 착하고 쿨한 시어머니랍니다. 시어머니 댁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결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. 아니,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. 그때는. 왜요? 예? 아, 신랑이 이제 막 들어와서 취직을 할 때죠. 직장도 없었고 아이 어리죠. 생활비 아주 딱 좋죠. 들어가서 살면 생활비 안 들죠. 아이 키우기 좋죠.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안 들어갈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. 집도 컸어요. 네, 그때는 그때는 컸으니까 같이 살아도 공간이 좀 넓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. 어느 날 연극하는데 우리 지혜가 전화를 했어. 엄마 다음 달에 세호가 애 낳는데 애기 낳는 누가? 세호가 왜 애기를 낳아? 은정이가 지금 다음 달이 3달이래. 아, 그때까지 몰랐지. 그 후로 열흘인가 보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딸이 할머니 된 걸 축하한대. 누가? 엄마 세호가 애기 낳았대. 어머 어떡해. 그리고 세호한테 전화를 했지. 얘네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조용했어. 얘도 물론 지 친정하고 시댁하고 여러 가지 그렇고 세호도 그러고 그러니까 전화했더니 얘 남편이 엄마 그 힘들었던 게 이제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한꺼번에 터지는 거야. 그래서 서로 전화를 받고 이제 울고 그리고 얘 시아버지 보고 우리 설악산 단풍 구경 가자고 설악산 가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스카이라운지에 딱 올라갔어. 와인 한 잔씩 하자고. 둘 다 이제 술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와인 딱 내가 들면서 할아버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크 이랬더니 누가 할아버지가 됐대? 그래서 당신이 그저께 날짜로 할아버지가 됐어. 내가? 누구? 세호가 아들을 낳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됐구나. 세호가 아들 낳대. 어떻게? 은정이가 아들 낳대. 탁 놓더니 의자에 탁 기대더니 가만히 있어. 30분. 하루아침에 며느리보다 손자가 먼저 생겨버린 오형경. 얘가 좋으니 안 좋으니 뭐 선을 보니 왜 장가 안 가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제가 효자했잖아 우리 아들이. 얼마나 효도한 건데. 유명한 배우 시부모님을 둔 영향인지 아들 내외 집안 곳곳에 놓인 윤소정과 오현경의 사진들. 아 근데 이게 사진 누구예요? 이거 시어머니.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오현경, 윤소정, 오지혜. 이거 누구니? 오세훈 이거? 아들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이거 이태리에서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. 우리 아들 잘생겼지? 응. 앉아요. 근데 아빠보다 엄마를 좀 더 닮은 느낌이세요? 우리 아빠하고 똑같은데 이 아니 나하고 닮았고. 보통은 시부모님 사실 저렇게 집에 헤어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. 그거야 뭐. 저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? 아 저거 저희 신랑이 계속 갖고 다니던 거예요. 보통은 이제 안방
책상에 많이 올려놨는데 저 사진만 지금 밖에 빼놓고 나머지는 뭐 저희 가족 사진.